그리고 지하 세계는 텅 비게 될 것이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지상을 목격한 적이 있는 천사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지하 세계는 텅 비게 될 것이다. 한번 밖에 나가서 야 밖에 지구 좋다 이래가지고 야 우리 다 나가 살자 이거 아니야? 노 코멘트. 딱 내가 딱 찔렀네 내가. 요! 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저기, 이런 거 아무한테도 물어볼 일이 없었는데, 요! 너 인간이지? 응? 헤헤. 역시! 알아봤다니깐! 사실, 지금에 알았어. 언다인이 말하더라고. 그 인간에서 떨어져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걔 명대사다. 그 인간한테서 떨어져. 무슨 왜요? 도민준이야? 내 생각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적이거나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런 건 별로인 것 같아서. 요! 그러니 내가 널 싫어할 수 있게 뭔가 무례한 말 해줄 수 있어? 그래 줄래? 아니, 얘 적으로 만든 만들 것 같아. 뭐라고? 그래서 내가 하라고? 갈 때까지 가보자고. 요! 나는 네 배짱이 싫어. 슬슬 또 다시 칼을 꺼내야 될 땐가? 나 진짜 나쁜 놈이다. 난 이제 집에 가야겠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들어와, 새끼야. 아, 형, 가래. 기다려. 도와줘. 나 미끄러졌어. 거기 서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여기로 와줘, 친구. 어머님. 어떡하지? 아, 내가 가야 되는구나. 됐다. 친구. 만약 내 친구를 해칠 생각이라면 먼저 날 지나가야 할 거예요. 실드. 그 PC 카톡 좀 끄세요. 죄송합니다. 예. 얘가 뭐 거의 뭐 저거네. 이거 어떻게 끄지? 어떻게 끄지? 너 정말 내 목숨을 구했구나. 적이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야. 하하. 더 잘하시네 나보다. 그냥 친구가 되어야 할것 같아. 이런 나 정말 집에 가야 하는 것 같아. 부모님이 나 정말 끔찍이 걱정하고 있을 거야. 근데 왜나 찌질이는 다 나이시켜, 뱅추님은. 아이 왜? 아 여태까지 얘 제가 했잖아요. 나중에 봐, 친구. 근데 마모님이 잘 어울리긴 해요. 찌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저 하이톤 올라가는 게 되게 어색해서.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생각지도 않게 쟤 때문에 그냥 나 처리해버렸네, 쟤를. 일곱. 결국 다시 온 거야? 일곱 개의 인간 영웅이면 아스고어 대왕은 신이 될 거야. 여섯.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영혼의 숫자지. 한명 남았어? 들었어? 너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영혼이면 이 세상은 바뀔 거야. 하지만 먼저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겐 우리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관례지. 모든 건 오래전에 시작됐어. 됐어. 뭐야, 다 해준 거야, 얘기? 봐. 참고로 얘 여자예요. 아, 그래요? 파피루스가 오늘 약속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예. 대박이네. 녀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걘 이상하고 전진난만하고 자기 일만 하지만 파피루스가 약속을 깬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리고 언제가 됐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밤이든 오전이든 오후든 아침이든 언제나 벨소리가 두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았어. 하지만 이제 그 녀석은 없어. 그리고 그 형도 이 근처에 없어.
걔한테 뭐란 거지? 걔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파피루스,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할 만큼 멍청했어도 내가 매일같이 훈련시켜줬는데. 해봐, 좋을 대로 준비해보라고. 하지만 네가 앞으로 나온다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어. 세이브 잊지 마요. 아니야, 파피루스 내가 허벅지 그냥 칼부림 냈는데. 목 땄죠. 네. 목에다 내가 목 칼부림 냈는데 내가. 됐어. 그럼 더이 도망갈 곳은 없다. 간다. 뭐야? 뭐야? 전투 준비. 걔 공간 좁은데? 언다인이 공격해 왔다. 살표 애원하긴 뭐야 이씨. 살려주세요 이런 거 좀. 이딴 게 어딨어. 그냥 죽여버려. 아 역시 가는 거야. 네가 초록색인 이상 도망칠 순 없대. 위험에 맞서지 않는 이상 나에게서 잠시도 버틸 수 없을걸. 와 이거 뭐 어떻게 했나? 네 된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망한 건지도 모르겠어. 뭐예요 저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니까 그 방향대로 막는 거예요 화살표. 진아라 그럼 이건 어때? 개쉬운데? 이건 약간 마무님 타입? 이거 어렵지만 하면 재밌겠다. 오랜 시간 우리는 해피엔딩을 꿈꿔왔지.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핫 언다이는 성급하게 뛰었다. 이제 햇빛을 볼 날이 코앞이야. 좋았어. 야 나중에 가면 진짜 어려지겠다 근데. 네 놈이 꼬무살 아사가지 못하게 할 테다. 좋았어. 치명타 데미지 근데 얼마? 불길의 힘의 끝이다. 치명타 데미지 얼마 안 되네. 무기를 바꿨어야 됐는데. 뭐야?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도 있네. 둘 다 있죠 얘. 강화군. 죽창. 죽창 앞에서 모두 다 평등. 나만 빼고. 하지만 네가 날 이겨도 몸이 굳어. 초록색 돼버리면 아스고어를 통과한 인간은 여지껏 없었어. 슬슬 어려워지는구만. 그러니 널 지금 죽이는 게 자비로운 거지. 헛소리. 이거 뭐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쁘진 않은데 지금 상황은. 좋았어. 아직 아이템도 많고. 지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야, 잠깐만. 한번 체력 빨까? 나이스크림? 나이스크림. 한번 빨아야 됐어. 아니 체력 빨았다고 이거 턴이 넘어간단 말이야? 오호호. 아이고. 저 순간 헷갈렸네. 자 공격하자. 죽여! 인간은 대체 뭘로 만들어진 거야? 아 진짜 언다인 목소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어쩔 수가 없죠? 아니 여잔데 그래도 예쁜 여잔디. 여자 목소리 해주면 되잖아. 다른 괴물들이면 지금쯤 죽었을 텐데. 남자 목소리에. 네. 이거 여자 여자 목소리 이거밖에 낼 줄 몰라요 진짜로. 빡세. 알피스는 인간들은 의지가 있다고 했지. 우와 이건 뭐야? 우와 뭐야?
아, 저건 반대인가 보다. 예. 이제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알겠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좋아요. 하지만 나도 의지가 있다고. 헛. 어우, 이거 뭐야? 아,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애매한데? 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예, 한 번 더. 나 믿어. 아! 한 번 더? 나야 썼었어. 아니야, 나 믿어. 아, 안 돼. 나 믿어. 안 돼요. 나 믿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한 번 더. 아, 미쳤어. 이제 버려진 키슈, 키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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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됐어. 아이씨, 심장 쫄리네, 씨. 어, 게임은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근데. 어. 아, 와, 너무 빨라서 막기 힘들다. 핫! 오케이, 딱 중앙. 으아! 빨리 죽으라고, 임마가, 꼬맹아! 어, 뭐야. 뭐야, 페이크 아닌 것도 있네? 아, 반대 방향으로 된 건 페이크가 또 아니네요. 어우, 진짜 저거 어떻게 해야 하는 얘기야, 저걸. 보이지도 않는데. 어, 그래도 한 번에 깨시겠다. 어, 좋은데? 네. 내 앞길을 가로막다니! 왜 한 번에 못 깨는 사람 많아? 어, 예. 아, 진짜? 어어어. 예. 야, 이걸 또 한 번에 깨는 사람은 정말 흔하지 않은데. 아, 그래요? 예. 아, 개이들. 근데 포션만 먹으면 깨잖아. 그러게요. 절대 지지 않겠어! 파이팅! 마무리 토레차의 언다인을 깨는 BJ가 나 그건 개꿈이었어! 왜이래!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 아니, 지금 한 번 죽을 것 같아요. 아이템 먹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죽을 것 같다고, 제가. 한 대 맞으면? 예. 네. 할 수 있어! 생각보다 강하군. 그럼 여기서 다 끝나는 건가? 아니, 아니, 난 죽지 않아. 알피스, 아스구, 바피루스 모든 내가 지켜줄 거라 믿고 있다고! 걔네 뒤졌는데. 으아어어 뭐야 뭐야. 어, 체력달아. 모두의 희망과 꿈의 이름으로 널 쓰러뜨리겠다! 저 체력을. 네. 저 뭐 있어요, 아이템? 나이스크림? 어, 먹으세요. 자신을 사랑하러. 좋았어. 참나, 겨우 이 정도였냐? 어우, 야. 어, 어. 언다이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눕고 있다. 막타가 안 되면 죽을 것 같은데? 때리세요, 공격하세요. 가련하군. 그것보다 힘 좀 더 써야 할 거다. 와, 정신력으로 버티는 건가? 그쵸? 언다인의 몸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다. 우리 자신을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알겠나? 이제 공격이 서서히 점점 약해지고 있네. 네. 어. 태물대가네. 이게 다야? 거의. 언다인의 몸이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 진지하게 더빙하는데 저 쪽팔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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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진지하고 진짜 너무 몰입돼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진짜 충만해 지금. 알피스, 이게 내가 두려워하던 거야. 이게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아니, 아니야! 아직이야! 난 죽지 않아! 으아! 난 죽지 않아! 와. 난 죽지 않아! 난 죽지 않아! 난 죽지 않아!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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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웰컴 티. 용암인가? 고생하셨습니다, 마피아님. 아주 몰입해서 지금 너무 흥미진진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물 한 잔 드시면서 하세요. 예. 마시고 올게요. 예, 예. 진짜 마시고 올게요. 네. 아주 지금 영혼의 더빙을 지금 불태우고 있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유튜브에 조마문 검색하면 내일 다 오늘 새벽에 업로드 됩니다. 매니아 분들은 좀 기다렸다 보셔도 되겠고, 조마문 유튜브에 많은 검색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물이 열개의 증발했다. 컵도 증발해버렸다. 방송국 메인에 유튜브 링크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기묘한 실험실을 보니 너의 의지가 가득 찼다. 미안해, 언더인이 있지? 이 구역에 인간이 있다고 해서 말이야. 뭐야, 얘네 들어온 건가? 추가적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 왕실이 끊이 때가 엘리베이터를 막고 있지. 으아! 엘리베이터가 동작을 하든 말든 저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더인. 뭐야, 내가 인간인데. 모르는 거죠, 애들. 저기 애들 생긴 게 인간이. 그래? 네. 내가 인간처럼 안 생겼단 말인가? 아. 아, 뭐야? 뭐라고요? 아니다. 아니에요. 예. 네. 너무 어두워서 볼 수 없다. 여기 더빙은 마무님이 좀 너무 어두워서 볼 수 없다. 너무 어두워서 볼 수 없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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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여보세요. 방송에서 트름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렇게나 빨리 나타날 줄이야. 샤워도 안 했고 옷도 개판이고 난장판인데 또. 아, 잘 어울린다. 안녕. 난 알피스 박사야. 아스고에 아스고에 님을 받드는 왕실 과학자지. 하지만 난 그런 나쁜 녀석은 아니야. 사실 네가 페어에 들어왔을 때부터 난 내 콘솔로 네 여행을 지켜보고 있었어. 네 싸움, 네 우정 전부 다 말이야. 우정? 처음엔 널 막을 생각이었지만 스크닉에 들는 널 보면서 정말로 응원하게 됐어. 그러니 아 이제 널 도와주고 싶어. 내 지식을 활용해 네가 한랜드를 쉽게 지나가도록 해줄게. 아스고어의 성으로 바로 가는 길을 알아 문제없지. 뭐 사실은 아주 작은 문제가 하나 있긴 해. 아주 오래전에 메타톤이라는 이름의 로봇을 만들었었어. 원래는 오락용 로봇으로 만들었었지. 아, 너도 알다시피 로봇 TV 스타나 그런 것 말이야.
최근에 그 로봇을 좀 더 쓸만하게 만들려 했었거든. 그러니까 약간 실용적으로 고쳤단 말이야. 예를 들면 대인간 전투 능력이라던가? 물론 네가 오는 걸 보자마자 그 능력을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생각했지. 불행히도 그러다가 아주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인간의 피를 갈구하는 살인 기계가 되었다가? 에헤! 헤! 하지만 잘하면 아마 만나지 않을 거야. 메타톤 더빙은 잘 할게요. 야야. 응? 무슨 소리? 안 들려? 안 돼! 아, 잘 어울리시냐, 왜 이렇게. 좋아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퀴즈쇼입니다. 맙소다, 정말 대단한 쇼가 될 것 같군요. 다들 멋진 참가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에 해본 적 없죠, 멋쟁이씨? 문제 없습니다. 간단해요. 규칙은 하나뿐입니다. 올바른 답을 말하거나 아님 죽거나. 메타톤이 공격했다. 나 저 옆에 찌그러져가지고 저 찌질한 것처럼 있는 것 봐. 어우, 극혐 저거. 손 두 개 딱 모아가지고 그냥. 울기. 울부짖는 건 규칙 위반이다. 지금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정답을 말하면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뭐야? 틀렸어요. 야, 뭐야, 체력이 뭐가 이렇게 많이 날아. 미친 거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아이템 먹을까? 아니야, 그냥 하세요. 이렇게나 많이 날아? 당신을 위한 멋진 상입니다. 왕의 풀네임은 무엇일까요? 아니, 미친. 아, 이거 아니야? 아스고 드리무. 정답, 훌륭한 답변입니다. 당신에 대한 건 충분하니 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로봇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금종과 마법 아니겠죠? 당신에겐 너무 쉬웠나요? 퀴즈쇼가 계속된다. 또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열차 A와 B가 가까이 와 비역에서 출발한다. A역과 비역은 서로 251.52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열차에는 비역을 향해 시속 124.7마일로 이동하고 있고, 열차 A는 비역을 향해 시속 254.5마일로 이동합니다. 두 열차는 오전 10시에 출발하지 않고 지금 시간은 10시 8분입니다. 두 열차가 서로 지난 때 개가 틀렸어요. 개. 아니, 미친. 아, 이거 뭐야 이게. 하나 먹어야겠는데? 멍멍 잔염을 계속 찬다 그랬죠. 그니까 이게 저도 어떻게 쓰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 내가 멍멍이 잔여물을 사용했다. 뭐야, 체력이 안 차네. 암칸이 멍멍이 잔여물로 가득 찼다. 아이, 미친. 이길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항아리 안에는 몇 마리의 파리가 있을까요? 54마리 같은데. 아, 정답. 오늘 정말 운이 좋으시군요. 역시 내 시력은 좋아. 기억력 게임을 시작하죠. 이 괴물은 무엇일까요? 개구리인가? 프로기. 이봐요, 틀린 게 부끄럽지 않나요? 네? 아니야? 아니, 프로기 옷을 입은 메타톤이었습니다. 아이, 미친, 말도 안 되는 게임이네 이거. 씨. 아니, 나 죽어. 할 수 있어. 아, 유튜브에 오늘 새벽에 업로드 됩니다. 아싸. 하지만 이건 할 수 있을까요? 유령과 입 맞춰볼래요? 조졌네. 이거 당신은 개입니까 해서 다 얘밖에 없는 거랑 다를 게 없네.
시간이 올라가네. 아주 마음에 드네요.